경쟁력을 잃어가던 농업이 IT 기술과 만나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지능화된 농장, 일명 스마트팜이 기후 변화와 일손 부족의 대응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김건영 기자입니다. 토마토를 재배하는 온실입니다. 온도, 습도, 햇빛량, 이산화탄소, 배양액 등 생육 환경 전반을 자동 제어합니다. 인터넷만 연결된다면 수십,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관리에 문제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제어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직접 이제 제어하는 부분에서 한 7, 80% 정도 감축이 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통신기술, 바이오기술과 접목된 농업의 진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상에 따라 생산성이 좌우되는 불확실성과 많은 노동력 투입이라는 기존 농업의 한계가 점차 극복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청년층의 관심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예전의 농축산업과는 다르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겁니다. 차 산업이 유행해도 저희가 먹거리나 그런 것들은 계속 이어지니까 예. 아무래도 또 6차 산업이 또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 관심이 가지게 됐습니다. 농업을 잘 모르는 도시 은퇴자들에게도 귀농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자극제로 작용합니다. 한 달에 한 3일 정도 식재 때하고 수매할 때만 일을 잠시 하면 소일거리로서 많이 찾는 거거든요. 정부 지자체는 미래 농업의 대안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팜이 미래에 가장 유망한 직종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바로 청년 농업인들이 지금 선택해야 될 시기입니다. 국내 유일의 미래 농업 산업 전문 전시회인 2022 스마트팜 코리아는 오는 18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K는 김건영입니다.